안녕하세요. 집들이TV 백과장입니다. 오늘의 집들이 경기 고양시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대박인 현장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기 주변 인프라를 설명드릴 것 같으면 바로 도보권에 있는 달맞이 공원과 동국대학병원 그리고 동국대학교까지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는 풍동중학교, 풍동고등학교 이렇게 주변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단지형, 단독형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17세대 들어와 있는데 근데 여기가 심지어 몇 세대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촬영 허가를 받은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바로 전실부터 보러 가시죠. 네, 현관입니다. 현관 입구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이제 벙커지 주차장, 주차장으로 통해서 바로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고요. 여기 또 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문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와서 전실 공간입니다. 요 전실 공간 보시면은 올라오실 때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 타일도 대리석 느낌의 엄청 고급진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되어 있고 아래 간접등까지 이쁘게 들어오고 있고요. 키 큰 장 3개 그리고 이쪽에 하나 둘까지 해서 5개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네, 신발 보관하시는 데는 문제 없으실 것 같고 팬트리 공간까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큰 짐들 이런 거 이제 바로 여기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자꾸 열었다 닫혔다 하는데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동문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은 알아서 닫힐 거예요. 이렇게 또 누르면 이렇게 사면동 자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고 들어오자마자 반겨주는 거는 이렇게 입구에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간단하게 쓰라고 만든 용도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이랑 세면대랑 변기랑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대박 거실부터 보러 가시죠. 와우! 거실입니다. 야, 오랜만에 정말 좋은 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타운하우스는 딱 이게 타운하우스지 않냐 싶을 정도로 집이 딱 좋습니다. 엄청 큰 통창으로 되어 있고 이게 통창입니다. 여러분 이게 통창이라고요. 이렇게 큰 통창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깔끔하게 LED 등으로 탁탁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 핀 조명으로 이렇게 하나씩 내려와 주고 있고 그리고 간접등이 쭉 다 둘러져 있어서 음영진 곳 하나도 없이 집이 굉장히 환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면과 벽면을 일체화 시켜서 타일을 이렇게 강복 타일과 이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 벽 쪽으로는 이제 TV 아톨로는 TV 뭐 큰 거에 상관없이 원하시는 거 다 설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과 각 방의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냉난방 걱정도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월패드랑 여기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냉장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파 크기도 원하시는 크기 쭉 넣으셔도 될 만큼 요 사이즈가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서 원하시는 거 다 두셔도 되고 이 반대편으로는 요렇게 장식장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장식장이 있고 여기 이제 와인 냉장고가 있지만 견본품 여기 와인 냉장고 자리 그리고 여기 4인용 식탁이 있지만은 뭐 여기 한 12인용 식탁 놔두고 이제 최후의 만찬 이런 거 즐기셔도 될 정도의 넓이입니다. 엄청 크고요. 요 위에 이제 레일 등으로 돼 있어서 요 등은 요까지지만은 요 안쪽으로는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TV 보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싶으면 이쪽으로 땡기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짜 12인용 식탁 이런 거 두셔도 충분히 공간 나올 만큼 넓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주방 쪽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주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T자 형식으로 주방이 되어 있는데 요쪽으로는 지금 홈바처럼 꾸미셔도 돼요. 홈바처럼 꾸미셔가지고 위로 뭐 위스키라든가 커피라든가 커피 머신 이런 거 두시고 쓰셔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여기에 또
콘센트 따로 있고 이렇게 또 마주 볼 수가 있어서 음식을 내고 하시는데도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밑에는 식기세척기 그리고 밥솥 놓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이쪽으로는 또 냉장고 네, 제가 가져온 터치식입니다. 지금 전기가 네, 들어와 있네요. 터치식으로 이렇게 네, 냉장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식기세척기와 요거 냉장고까지는 기본 옵션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있는데 가스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사항입니다. 예, 선택사항이라서 예, 원하시는 거 설치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래 또 강파워블 렌지 예,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또 렌지 또 생선 요리 같은 거 이런 거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위목 수전에 여기 또 깊고 넓은 사각볼이 되어 있어서 물침 좀 덜할 것 같고 요 안쪽으로는 요렇게 또 예, 다용도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납장 짜놓은 것처럼 여기 진보관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보일러 있고 옆에 수전이 있으니까 전기 코드도 있고 요 배수구도 따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워시타월을 두시고 이쪽으로는 세탁용품 두시고 해서 빨래를 여기서 다 공간에 마무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선반 두시고 욕실 용품 놔두고 여기 선반 따로 놔둬서 여기 또 집 놔두시고 또 환기도 또 따로 잘 되니까 요 공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든 네, 정말 활용 가치가 높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도 3인용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이렇게 네, 굉장히 뻗어랗게 열고 닫히는 3인용 도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2층 3층 또 마저 보러 가시죠. 2층 가시죠. 2층 여기 올라와 가지고 딱 보이시는 게 희한하게 여기도 수전이 있네요. 네, 여기 수전이 있다는 거는 요 공간 이렇게 뭐 워시타월을 두던가 아니면 건조기를 두셔도 된다는 그런 소리인 것 같고요. 아니면 수전 설치를 해서 뭐 싱크 같은 거 설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이 작은 방 이쪽이 큰 방이니까 큰 방부터 보러 가시죠. 큰 방입니다. 이 방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나중에 결혼하면 이렇게 꾸미고 싶어요. 진짜 와 엄청 비싼 이자카야에 온 듯한 느낌 아닙니까? 엄청 비싼 이자카야에 온 듯한 느낌. 와 이거 진짜 좋네요. 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침대 저상형으로 이렇게 꾸며놨는데 또 침대 사이즈 매트리스 뭐 상관없이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뭐 패밀리도 상관없고 뭐도 상관없고 다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요 아래도 간접등이 쪼르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무게가 좀 나가서 올라갈 때마다 좀 뿌리직 소리는 나지만은 그래도 튼튼합니다. 제가 올라갔을 때 이 정도는 뭐 와 굉장히 견고하다 봐야죠. 여기 이렇게 격자 무늬로 해서 LED까지 들어오고 예 고급집니다. 요 반대편에는 아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와 이거 호텔에서만 볼 듯한 그런 겁니다. 이 화장솜, 면봉까지, 그리고 수건까지. 와, 수건. 와, 시큼한 게 고급집니다. 그리고 위아래 또 이렇게 선반 이렇게 있네요. 어이구, 두나 뭐라고 돼 있네요. 예, 하여튼. 예. 와, 이거 호텔처럼 잘 꾸며놨습니다. 이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예,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소방관 진입창 물건 놔두면 안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쳐놨는데 여기는 센스 있게 아 제가 말하고 싶은 걸 다 해놨어요. 여기 건축해 주신 분들이 옷은 햇빛을 받으면 빛을 발하니까 이렇게 커튼을 암막 커튼을 쳐주시고 이렇게 예, 활용해서 드레스룸 공간 쓰시면 됩니다. 요거를 열어서 이렇게 편하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 따로 있고 여기 딱 맞춰가지고 막 차 걸리는 거 여기 차 아, 딱 맞춰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네, 욕실 또한 굉장히 고급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팀 덜하라고 칸막이도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런 거 촥촥 들어먹고 좋네요. 그리고 단차가 조금 있어가지고 건식 습식 이용하시는데 불편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해서 예, 자석이 있으니까 불편 없을 것 같고 이야 이 고급 현장에 휴지도 이렇게 포장지를 돌돌 말아놨네. 와이씨 예? 진짜 잘 해놨네요. 예, 세면대도 좋고 요거는 예, 이거는 뭐지? 예. 요 변기도 비대예요. 비대 비대도 무상으로 이렇게 설치가 다 돼 있다고 하니까 와 비대마저 진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거는 예, 이렇게 욕실용품 젠다이 선반 위에 욕실용품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 요에 수건이나 예, 수건 그리고 휴지 이런 거 보관하시면 충분히 깔끔하고 쾌적한 공간 넣어줍니다. 공간도 웬만한 집 메인 욕실 크기만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또 수문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안방에 이 숨은 공간 테라스입니다. 그렇게 넓은 테라스는 아니지만 여기가 단독 타운하우스인 만큼 3층에는 넓은 테라스가 있어요. 여기 안방 테라스에는 여기는 잠깐 와이프한테 잔소리 듣고 잠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의자가 되어 있고 여기 화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흡연을 하시는 남자분들은 정확하게 여기는 흡연실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여기도 인조 잔디를 깔고 이제 난이나 꽃 같은 거 키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맞은편에 작은 방들 보러 가시죠. 네,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왼쪽 편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 작은 방 당연히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 방으로 꾸며져 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저도 나중에 먼 미래고 아직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저도 아이가 생기면 이렇게 꾸며주고 싶었거든요. 밑에는 아이가 이제 조금 독서나 좀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위에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딱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에어컨에 전등박스, 음향지지 않게 핀 조명까지 다 들어가 있고 간접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도 되어 있고 외창으로는 외부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저 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여기 올라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하여튼 이쁘게 아이 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이들 옷이나 이런 거 보관하러 옷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옷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옷장이 크게 하나 그리고 크게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긴 옷이라든가 뭐 큰 옷들 보관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맞은편에 작은 방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정확하게 여기는 아이가 있다면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부방 플러스 이제 장난감방 이렇게 될 것 같지만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분들한테는 여기는 정확하게 PC방이 되겠네요. 컴퓨터 두 대 두시고 하셔도 될 것 같지만은 여기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여기가 거의 공부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공부하실 수 있게 이제 노트북 같은 거 두 개 놔두고 공부해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침실로 꾸미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DP가 되어 있는 상들이라서 싹 철거하시고 여기 침대 머리 두시고 머리를 이쪽으로 두시고 TV 이쪽에 놔두시고 여기에 이제 컴퓨터 책상이나 아니면 옷 행거 같은 거 두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방도 보통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설치되어 있고 음향지지 않게 또 핀 조명들, 간접 조명 그리고 LED 전등박스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각 방에 타운하우스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에 담은 적이 있는데 타운하우스들은 각 방에서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한지 그게 꼭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 난방으로 돌아가면은 거실은 엄청 뜨거운데 한겨울에 거실은 엄청 뜨거운데 3층은 추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일러가 돌아가요. 3층을 대핀다고. 그래서 개별 온도가 조절이 가능한 그런 타운하우스가 좋은 현장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2층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에 메인 욕실이라 할 수 있죠. 2층에는 이렇게 욕조가 있습니다. 네, 욕조가 있는데 이런 상을 두고 네, 앉아서 와인 한잔 드시면서 네, 목욕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 또 수건거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은 아니고 이렇게 샤워 수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샤워하시는데 큰 불편함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젠다이 선반 그리고 변기 그리고 세면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이용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실 용품 여기 올려두시고 그리고 휴지 보관 수건이나 요 위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와 여기 현장에는 휴지들이 전부 다 와 잘 나왔네요. 역시 고급진 현장에는 이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잘 되어 있고 넓이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이제 욕조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큰 넓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3층 요 3층 공간 보시면 이렇게
캣타워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고양이가 있다면은 이렇게 예, 꾸미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은 이 공간 충분히 꾸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쪽으로 보시면은 완전히 명품감 비슷하게 해놨어요. 예. 누워서 쇼파로 이렇게 베개를 떼서 이쪽으로 붙여서 영화를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앉아서 뭐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거 담소를 나누셔도 될 것 같고, 반대편은 TV가 엄청 큰 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 빼고 흰 색깔 블라인드를 내려서 빔 프로젝트를 쏘면은 완벽한 영화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에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닥이 전부 다 예, 요거 깔끔하게 요거 뭐라 해야죠? 이거 카페트 이런 걸로 다 시공돼 있어서 호텔 느낌이 나요. 네, 호텔 느낌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브라운 거리죠. 브라운 경 거울로 쫙 해놔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3층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에어컨과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한 여기 난방까지 다 설치돼 있어요. 해서 온도 냉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 조명들 우수하게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는 큰 창이 또 있기 때문에 환기나 채광 역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큰 테라스가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시죠. 네, 테라스입니다. 와, 3층 테라스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진짜 어디 뭐 발리 이런 데 여행 온 것 같아요. 네, 뭐 보라카이 이런 데 진짜 여행. 야, 이거 바비큐 딱 해먹고 딱 씻고, 예, 요즘에 이렇게 세트가 외부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세트가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네, 테라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꾸며서 하셔도 될 것 같고, 요거 이렇게, 요게 접이식입니다. 접이식. 이렇게 하면 싹 열리고, 이렇게 하면 싹 닫히고, 예,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런 것도 참고하세요. 요런 거 설치해 놓으면은 비가 오건 안 오건 굉장히 이 안에서 예, 바비큐 파티라든가 언제든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공간 대박입니다. 이 공간 사이즈도 아래 표기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마무리하러 거실로 가보실까요? 여기.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단정 타운하우스였습니다. 뭐 단독형이기 때문에 이 단지 내에 17세가 들어와 있는데 한 세대당 한 건물씩입니다.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지하 벙커에 주차장 2대, 예, 뭐 겹겹이 하면 4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공간, 벙커식 주차 공간도 있고요. 여기 가운데 광장이 로테이션, 로타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예, 차 혼잡하게 출근 시간에 막 이렇게 할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참고로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소나무랍니다. 예. 야, 여기 현장 진짜 오랜만에 진짜 너무 좋은 현장 같고 살짝 들떠 있는데, 병과장님 여기 어떠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자마자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입구 초입부터 진짜 다른 타운하우스랑은 틀리게 이 대문부터 너무 틀렸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 그리고 집 이런 인테리어들 진짜 신경 진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진짜 와, 이 돈이 안 들어간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몰딩 끝에 하나하나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대리석으로 다 마감했어요. 그냥 벽지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다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이 천장만 네, 별도로 조금 들어가 있고, 와, 진짜 깔끔하고 이쁜 그런 현장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서도 문이, 와, 지금은 이제 분양을 하고 있으니 열어놨는데 리모컨으로 자동으로 촥촥 이 주차장 문이 닫힌다고요. 들어오면 벙커 문이 촤라라라 열면은 주차 딱 하고 딱 올라오면 와, 성공한 나의 자신, 언제 이런 데 살아보겠습니까? 이번 현장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네, 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그러면은 더 좋은 현장 찾아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